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곳을 지내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네, 이곳에 저희가 고 김상년 국장의 도출한 추모소를 차리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이 한거에서 찾아내시 김건희 명품 무혐의, 본인께서 김건희 명품 뇌물 무혐의를 하자 반부패관리국장인 김상년 국장이 자결로서 김건희의 압박에 고심하시다가 자결로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분의 유족들이 말씀하는 게 명예입니다. 이분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이분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저희는 김상년 국장님이 명예가 회복되는 날까지 그분의 뜻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 명품 뇌물 사건은 서울의 소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가서 그렇게 유능한 대한민국의 반부패를 관리하는 이제 쉬운 50대 초반인 이분이 자결을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통령 권력에 맞서서 그 한가의 뜻으로 목숨을 던진 일이 과연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분의 죽음을 헛되이 잊어버리지 말고 저 흉악한 김건희 추악한 윤석열 이 친일 매국정권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